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어저께는 하루 집에 쉬면서 난쿠케로 다닐 때 쓰는 짝대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억수로 단단한 대추나무입니다. 산대추나무. 산대자나무로 이래 약간 골고기 있으면서 곧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말발굽처럼 튼튼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가 오늘 기념으로 산에 또 한번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요 작은 능선을 몇개 넘어오니까 요한 난초가 하나 보입니다. 약간 엽성이 좀 좋아 보이는데. 직엽으로 빳빳하게 써가지고 까당까당합니다. 난 자체가. 아주 난초가 이성가리서 보입니다. 얘는 딱 붙어가 있습니다. 딴 데는 난들이 안 보이는데 여기 딱 계곡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한 내포기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하나 캐가지고 한번 다음 신화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줄라는 이렇게 커도 그 다음에 집에서 받으면 이게 작아집니다. 굉장히 육질이 바닥바닥합니다. 난 자체가 성깔이 있습니다. 이게 저쪽에도 있고, 일단은 한번 캐보고 또 주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래 각자 이래 두 폭입니다. 이게 작년 신화고, 이 재작년 신화고, 올해 작년 신화 같습니다. 생긴 거는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 난초입니다, 이 산에서. 이쪽으로 이래. 군락을 내려가 있습니다. 야, 이쪽으로 제복 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좋은 인연초가 하나 나와야 될 낀데. 이래 많이 딱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난초는 또 기엽입니다. 기엽. 신화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런 잎에서는 부변설화들이 많이 핍니다. 기아나. 다른 잎도 굉장히 잎이 두껍습니다. 시커먼 진청이고.
시나초도 시나몬 한번 피워볼 만한 그런 개체가 있습니다. 시나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난초도 보면은 기분은 맑은 서고, 그 다음에 또 이난초도 약간 기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 난들이 좀 독특합니다. 조금 전에 있는 옆에 있는 난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난초도 조금 전에 옆에서 캔 건데, 그리고 요것도 그렇습니다. 청들도 시커멓고, 지난해 이렇게 맑은 서성을 띄고 기부서로 황서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진녹으로 가는 그런 종자인지, 일단은 올 신화는 이리 생기가 있습니다. 맑은 섭니다. 작년 쪽은 또 이리 기업으로 돼가 있고, 이 꽃난 감는데 옆으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루들이 난초를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자, 저자 난초 하나 있어가지고, 자, 요 밑에 요 난이 한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뒤지고 가가지고 저는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난이 한 포기 보여서, 포위가 완전히 소심 포위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확 딱 뺏긴데, 살살 이렇게 까집이니까, 야, 참, 오랜만에 소심 한번 만나봅니다. 오랜만에 소심 만났습니다. 그런대로 엽도 괜찮게 생겼습니다. 오늘 한밤도 타고 이제 아주 태양이 남아 있어가지고 산이 좀 골이 많이 진 데를 찾아가지고, 그래 저 반대쪽으로 쭉 한 세 골 넘어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초심들은 이런
계곡 끝인데 이래 잘 납니다. 계곡. 그러고 자, 요 위가 꼭대기고 여기 짤룩능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능선. 이렇게 큰 능선하고 작은 능선하고 사이 딱 되는데 여기서 소심히 나왔습니다. 고도는 한 7부 정도 됩니다. 7부. 아, 참. 이거는 꽃을 살짝 깠기 때문에 집에서 개화가 가능합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타고 나는 보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소심으로 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늘 제가 오늘 마수합니다. 오늘 깔꾸리 만든 기념으로 말처럼 많이 달리기 위해서 말발굽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마수 기념입니다. 야, 참 반갑습니다. 소심. 자, 이것으로 오늘 산행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사람 있는 데는 될수 있는 대로 당분간은 피하는 게안 좋겠습니까? 자, 휴일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에 좋은 편의점 찾아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